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늘엔 영광 시작!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네,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는 어릴 때 모태신앙인데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새벽성 다니고 또 24일날 저녁에 모여서 사찌기 삿밥보도 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아마 보낸 시간 중에 크리스마스 때가 제일 즐거웠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나가서 연극도 하고 그랬습니다. 새벽성을 가면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성도들을 이끌고 쭉 가면 대문 앞에 서서 자, 다 같이 찬송 부릅시다. 그러면 기쁘다 굳이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불러요. 그러면은 노래 다 부르고 나면은 1절 딱 부르고 나면은 저희 아버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아멘 하고 그러면 불이 켜지고 집사님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지 나와가지고 이리 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자루를 맨 사람은 저였습니다. 가가지고 예물도 받고 또 쌀도 한 대씩 이렇게 펴주고 그러면 집에 올 때 되면 낑낑거리면서 왔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5일 날 성탄 축하 예배를 한국에서 드리죠. 그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이렇게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게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싶습니다. 정말 이 귀한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영광 굴비 장사가 저렇게 해놨어요. 자선남비가 있죠. 자선남비가 이렇게 11월 달 중순쯤 되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달랑 흔들면서 부르이웃을 도웁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자선남비가 유래가 1891년에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먼저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클랜드 부두에 어떤 배가 난파를 당해가지고 그 탔던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셉 매피 목사는 자신이 구세군 교회 목사님인데 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자신이 출신이 이제 영국이니까 영국 리버풀에서 자기가 있을 때 부두에서 밥에 먹는 그 큰 솥을 걸어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전이나 물건을 이렇게 도네이션 해가지고 함께 나눴던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난비를 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고 시의 허락을 맡고 해서 시에서 허락을 해서 오클랜드 부두가에서 시작을 한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선 난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럴, 캐톨 또는 셀베이션 아미 파트 뭐 이렇게 자선 난비를 용어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간혹 들어보면 한국에서도 열어보니까 1억 원짜리 자기 압수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아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죠.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건값을 대신 내준다든지 또는 익명의 천사가 돼서 아무 이유 없이 뒤에 오는 분들의 커피값을 내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커피를 내려고 하니까 커피값 다 폐의됐다고. 우리는 누가 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갔던 일행들이 공짜 커피를 마셨습니다. 예. 공짜 커피니까 좋기도 하지만 둘째로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구나. 훈훈한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됨으로 인해서 참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말구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훈훈하고 따뜻한 계절임에 분명하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찾아오신 이 놀라운 역사 속의 사건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선 난비가 요즘은 저렇게 한국에서도
카드도 받는답니다. 카드도. 그래서 앞에 가서 딱 갖다 대면 2,000원이 딱 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술김에 확 질질렀다가 나중에 돌려다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2,000원만 딱 빠져나가게 한답니다. 그래. 그리고 그 여러분 그 밥솥 회사 알죠? 휘슬러 밥솥 그 회사에서 그 난비를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모든 그 난비는 그 휘슬러 압력솥 하는 거기에서 제공을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도네이션 돼서 거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몰랐죠? 휘슬러. 그래서 그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사랑을 나누는 오른쪽에 보면 러브 드라이버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여러분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물 하나 저기 이제 앞에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종이로 그 이렇게 만들어진 칫솔은 한 개, 그다음에 비닐에 넣어 있는 거는 두 개 이렇게 넣으십시오. 그다음에 각을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넣고요. 그렇게 해서 그 순서대로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한 세 개씩 정도 만드셔가지고 여러분 차에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홈리시들을 만나잖아요. 그분들에게 장문을 내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God bless you 또는 God loves you so much 하면서 또는 Believe Jesus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전달하십시오. 거기는 뭐 교회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Jesus loves you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실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강탄하신 목적이 낮고 낮은 말구유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그런 도네이션 해주신 저 물건들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따뜻함을 전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저주와 가난과 눈물과 한숨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이런 놀라운 복음의 실천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를 동참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거기에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교회에 가서 예수님이 나셨다고 이렇게 주장되어지는 곳에 저런 모습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아기 예수가 정말 예루살렘의 근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오심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실존했던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저런 장소에 가게 되면 더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이게 뭐냐면 목자들이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Gloria in excelsis.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말입니다. 라틴어로 Gloria in excelsis. 여러분 이제 성가대가 노래할 겁니다. 영광을 주께 돌리고 또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말씀이 왜 그러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인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제목 읽겠습니다. 왜 시작 왜 하늘에서는 영광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온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올라가야 할 하늘의 귀한 영광을 죄가 가로막고 올라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고통 속에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전쟁이 있고 살인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통이 왔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내 백성은 나를 찬송하도록 지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죄와 저주 속에서 근심하고 신음하는 모습을 보다 못한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삼라만상들이 하나님께 올려야 될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귀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길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렸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게 이렇게까지 귀한 순서를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귀한 하나님께 드림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많은 골프 선수라든지 또는 연예인들이 수상소감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워리어스의 커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지금 열심히 농구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이거 자체가 우리들에게도 큰 감동이지만은요 그 말 한마디가 불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습니까? 또 일본의 유명한 뭐 최지우라든지 이런 분들도 만약에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이 가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저주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광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땅에는 평화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땅에는 평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딱 어느 날 보니까요. 점성술가인데 별이 하나가 큰 게 비치는 겁니다. 저거는 분명히 큰 왕이 났다. 이 동방박사들이 산 넘고 물을 건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왔는 재물이 세 가지가 뭐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황금은 알죠? 골드. 네, 골드. 그때 당시에도 아마 화폐가 있었을 텐데 화폐를 가지고 오지 않고 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죠? 선물을 했다는 것은 그 선물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야구 선수한테 배트를 선물하듯이 또 볼링 선수한테 볼을 선물하듯이 동방박사가 황금을 줬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천공항에서 어떤 시골에서 왔는 할아버지가 외국을 나가려고 와서 이제 원화를 이제 그 돈을 바꾸려고 갔습니다. 돈을 바꾸는 아가씨가 보니까 경상도 아가씨였나 봐요. 경상도 아가씨. 경상도 아가씨가 그랬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할아버지, 달러 드릴까요?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달러 드릴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잘못 받아들였어요. 딸을 낳아 드릴까요? 이렇게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애끼 이놈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또 그랬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요 애 낳아 드릴까요? 그랬습니다. 일본이 엔화잖아요. 할아버지 얼굴이 더 빨개지셨어요. 에이 그러면 못 쓰지.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마지막으로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원하시잖아요. 그랬습니다. 원하시잖아요. 골드라는 것은요 왕이라는 말입니다. 왕. 왕. 왕의 면류관을 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골드를 드린 거예요. 두 번째로 유향이라는 것은 향입니다. 향. 성전에 가면 항상 향이 올려 퍼졌죠. 그는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이 하나님께 분향하고 예배하고 성막에서 항상 분향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몰약이라는 것은 이 몰약은 나무의 진이 노랗게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관유를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또는 왕에게 안수할 때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부어 세우신다 그러잖아요. 그 기름을 만들 때 올리브유하고 또 이런 몰약을 타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몰약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메시아. 메시아. 예. 우리에게
이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다시 오실 그분, 그분을 메시아로 이렇게 기다리는 것.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바로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동방박사가 그런 의미를 알고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하지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또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오셨고 메시아로, 기름 부은 자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그토록 구약시대에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동방박사가 드렸던 것입니다. 땅에는 왜 평화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오심을 경험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의 가슴 속에는, 우리의 영혼 속에는 깊은 평화가 임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랬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주님 안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복음성가 중에 또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또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세상이 말하는 평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노라 그랬죠.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모시고 나면 환경과 관계없이 내게 질병이 있든지 없든지 내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저 깊숙한 속에 흐르는 그 강 같은 평화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해서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 속에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이 임함으로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파파파노라는 나이 드신 분이 계셨습니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일 내가 너를 방문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꿈속에 예수님 만나신 적 있어요? 저는 있어요. 예수님이 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너를 방문하겠다. 나이 드신 파파파노라는 할아버지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차를 끓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게를 청소하고 꿈이지만 자기 마음속에 실제로 주님이 오신다니까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문을 열어놓고 차를 끓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준비했는데 아무리 기다리다 안 오세요. 그래서 눈을 빠지더라고 기다리다가 보니까 청소하는 아저씨들이 지나가는데 너무 추워서 손을 허허 불면서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아저씨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차를 대접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몸을 녹이고 갔어요. 점심때가 됐어요. 점심때가 됐는데 주님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아기를 아는 엄마가 행색이 몰골이 별로인 엄마가 아기를 안고 들어왔어요. 애가 맨발이요. 얼마나 죽겠어요.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접을 하고 자기 구두방에 있던 팔려원에 놨던 그 구두를 아기의 발에 신겼어요. 아기가 따뜻해하고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갔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안 오세요. 저녁때가 됐어요. 밖에 행상에서 과일을 팔던 할머니, 배가 고픈 어떤 거지 소년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놈 경찰서 가자 하면서 경찰서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파파파노가 달려가서 할머니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제가 이 사과값 낼게요. 그리고 이 아이 불쌍하니까 그냥 보내줍시다 하면서 무마를 시키고 또 사과를 하고 애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두 사람이 자리를 떴습니다. 역시 꿈이었지. 그래 꿈이지 뭐 예수님이 나한테 오시겠어.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한테 세 번 갔었다. 아니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내가 너한테 세 번 갔었다. 아침에는 거리 청소부로, 점심에는 아이 아는 엄마로, 저녁에는 거지 아이로
갔었다. 참 감사하다. 네가 나를 따뜻이 대해주고 사랑해 주어서 감사하구나. 사랑한다. 밖에는 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있었습니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오신, 그리고 낮고 낮은 말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속에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자가 바로 예수고 작은 예수가 있을 수도 있음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찬 계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 언 손을 녹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정성껏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준비된 프로그램을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